실내 온도 조절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보일러도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튜브에 경동 나비엔 자가진단을 검색하여 전원 안 들어옴에 대한 조치 방법을 확인하셔야 하고, 보일러는 가동되지만 실내 온도 조절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여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모델명을 확인하여 응급운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응급운전 스위치란 실내 온도 조절기가 고장날 경우 응급으로 보일러 난방을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응급운전 스위치 장착 제품인 경우에는 응급운전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응급운전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는 가동되지만 실내 온도 조절기 전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응급운전 스위치가 O 모양일 경우는 꺼져 있는 상태이고 I 모양일 경우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응급운전 스위치가 켜져 있다면 꺼주세요. 보일러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헐겁게 꽂혀 있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인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전원 코드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꽉 끼운 후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켜주세요. 영상을 참고하여 조치하였으나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